안녕하세요, 라자드 MD 스팽입니다. 네, MD 세비입니다. 어? 누구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시튜브에서 처음 데뷔하는 MD 세비입니다. 네, 일단 제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내공이 아주 많이 부족하긴 한데요. 앞으로 배우면서 일단 뭐 스팽님이나 다시 할게요. 새로 지어내려다가. 네, 제가 솔직히 지금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내공이 많이 부족하긴 한데 앞으로 뭐 스팅님이랑 함께 많이 배우면서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장기자랑 하나 시켜야 되나요? 아, 장기자랑도 해야 되나요? 네, 일단 제가 젊은이의 패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게 제가 젊은 나이는 또 아니라서 네. 그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내공님과 출연했을 때보다 그래도 평균 연령이 좀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자기소개 시간은 이제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네. 네, 본격적으로 제품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 시간인데요. 저희 앞에 빵빵한 헤드폰 4개가 이렇게 놓여있네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모니터링 헤드폰으로 유명한 그 미국 브랜드 슈어에서 나온 신작 두 모델을 소개하기 위해서 9버전과 함께 신버전 이렇게 총 4모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슈어는 마이크부터 시작돼서 거의 약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브랜드고요. 네, 프로 모델들을 많이 출시했고 우리들에게는 모니터링 이어폰과 헤드폰으로 더 친숙한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블루투스 헤드폰 에오닉 50을 출시하면서 뭐 많은 사람들에게 음질을 인정받은 케이스가 있고요. 슈어는 헤드폰이 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이어폰도 있지만 네, 크게 뭐 SRH240A, 뭐 440, 840, 940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모니터링 계열 헤드폰 라인업이 있고요. 그리고 1440, 1540, 1840이라는 음악 애호가들을 위한 이제 그런 헤드폰 라인업 시리즈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슈어 하면은 이런 모니터링 계열이 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그 1440 이상의 모델들보다 사실 이런 440, 840 같은 모델이 좀 더 대중들에게 많이 인지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중간에 해당하는 모델인 440과 840 같은 경우에 그 10만원, 20만원대 가격도 되게 합리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꾸준히 인기가 있었던 모델들인데요. 일단 모델명은 간단하게 이제 440 대신에 이제 440A 그리고 840, 840A라고 이제 모델명이 바뀌었고요. 그럼 이제 9모델과 10모델이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이제 쌤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일단 뭐 형 먼저 하는 게 낫겠죠? 네, 840 그리고 840A부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쌤님 앞쪽에 있는 두 모델이 이제 840과 840A인데요. 네. 어떤 점들이 바뀌었는지 한번 이제 디자인부터 좀 한번 훑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이 좀 바뀐 것 같나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SRH840에서 SRH840A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 하우징 부분 보시면은 예전에는 실버 색상 그리고 이번에는 골드 색상의 포인트를 줬어요. 그리고 이것과 함께 헤드밴드에서 큰 변화가 또 있었는데요. 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튜디오 헤드폰 날 것 그대로 했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약간 세련된 느낌으로 약간 이렇게 조금 가볍게 변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접이가 가능했는데요. 이번에 840A로 넘어오면서는 접이는 불가능해졌습니다. 디자인만 얘기해보면 좀 아쉬우니까 한 번씩 좀 헤드폰을 좀 착용해 볼까 해요. 네, 그래가지고 네. 한 모델씩 한번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제가 이제 9버전 한번 착용해 볼 거고요. 그럼 저는 840A 신버전을 한번 착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헤드폰 헤드밴드를 최대로 늘리는 상황인데요. 사실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 옆에 좀 보여질 것 같아요. 이게 대표적으로 그 요다라고 하는데요. 빈 공간이 있으면서 손가락이 쑥 들어가는 이 부분 때문에 좀 정면으로 봤을 때 사실 그렇게 예쁜 디자인은 아니거든요. 헤드폰 자체만 봤을 땐 괜찮았을지 몰라도.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아쉽던 부분이 있었는데 신작으로 오면서 이 부분이 요다 현상이 많이 개선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바꿔서도 한번 적용해 볼까요? 네. 디자인 형태가 살짝 바뀌다 보니까 살짝 착용감이 좀 변화가 있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9버전이 좀 더 착용감은 좋은 것 같아요. 보기에는 좀 별로인 모습이 있지만 헤드밴드가 신작이 좀 덜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살짝 있고 착용해 보시고 좀 느껴봐야 될 것 같아요. 외형적인 모습을 많이 얘기를 나눠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뭐 제품에 대해 뭐 스펙 같은 거를 좀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일단 간단하게 스펙을 한번 보면요. 네, SRH840의 경우 드라이버 사이즈 40mm, 감도 102dB, 임피던스
44옴, 그리고 주파수 범위 5에서 25,000Hz, 이 케이블 제외 무게 317.5g입니다. 그리고 SRH840A의 경우에는 드라이버 사이즈 40mm, 감도 97dB, 임피던스 40옴, 그리고 주파수 범위 5에서 25,000Hz, 이 케이블 제외 무게 273g입니다. 네, 이제 사운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전작 840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점의 악센트, 양감, 음의 전반적인 에너지감이 많이 실리기 시작했고요. 배경에 건조했던 뉘앙스들도 조금씩 밀도를 보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좀 더 타이트하게 들리는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인 음악 감상에도 좋고 모니터링 본질에도 크게 벗어나지는 개인적으로 않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쇼스럽지만 이런 13년의 세월이 흐른 만큼 이런 대중들의 니즈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이런 튜닝을 살짝 건드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쌤님이 느끼시기에는 사운드 차이가 좀 어땠었나요? SRH840의 경우 깨끗하고 맑은 중립의 소리를 담담하게 그저 담담하게 이렇게 내뱉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했고요. 840A의 경우에는 그 약간 진해진 그런 음색을 특히 저음에 약간 힘이 실렸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런 소리를 되게 자신감 있게 내뱉는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모니터링용으로는 840, 그리고 음악 감상용으로는 840A가 조금 더 어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긴 했는데요. 제가 이 840의 이 중립적인 사운드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운드도 뭐 음악 감상에는 저는 뭐 충분히 매력적이었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아웃 모델 440과 440A를 좀 소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마찬가지로 디자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사실 840A와 440A는 이제 동일하게 패밀리 룩을 해가지고 거의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440A만 이제 뭐 실버 톤, 그리고 840A는 골드 톤 이렇게 차이가 겉으로 보기엔 있는데요. 사실 구버전 440과 840 비교했을 때는 디자인이 꽤 다르거든요. 네, 이 점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440과 440이 한번 또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그 하우징에서 이제 모델명이 삭제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중간을 이어주는 전선 같은 것도 없어졌고요. 840과 840A는 뭐 둘 다 헤드밴드 위에 슈어라는 로고가 거의 뭐 블랙으로 처리됐는데 뭐 440과 440A는 이렇게 좀 컬러 차이가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모델도 뭐 한 모델씩 한번 착용해 볼까요? 네. 뭐 마찬가지로 전 버전에서는 요다가 있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뭐 840보다는 좀 덜한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보기에도. 네. 뭐 쌤님 딱 보시면 알겠지만 신 버전 같은 경우는 요다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 한번 또 바꿔서 한번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840A보다는 440A가 좀 더 착용감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스펙상으로는 두 헤드폰 무게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수리에 실린 이 약간 중압감이 440A 쪽에 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뭐 또 840과 이어서 이제 440의 스펙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SRH440A의 경우에는요, 드라이버 사이즈 40mm, 감도 97dB, 임피던스 40옴, 케이블 제외 무게 268g입니다. 네, 440A가 840A에 대비해서 5g 정도 가벼운데요. 단지 5g 차이인데 개인적으로는 840A보다는 440A가 훨씬 더 착용감이 나은 모습입니다. 네, 정수리 압박감이 좀 덜 왔네요. 뭐 디자인 형태가 거의 같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런 좀 차이가 있는 게 좀 신기하네요. 네, 그럼 가장 중요한 사운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쌤님이 느끼기에 두 모델 사운드 차이가 어땠나요? 일단 440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제가 느끼기에 상당히 밝은 음색으로 일단 약간 음선이 있는 그런 소리를 들려준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리고 이 440A로 넘어가면서 이 비교적 이 원래는 조금 밝은 음색이었는데 약간 가라앉은 이런 음색으로 좀 더 진해진 소리를 들려준다고 느꼈습니다. 일단 이런 변화는 840번 때에서도 동일하게 있었다고 생각했는데요. 대신 이 440번 때에서는 이 그런 변화가 조금 더 이 폭이 적었다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전 440과 840 사운드를 비교해보면 440은 좀 다이나믹한 맛이 있었고요. 840은 좀 더 뉴트럴한 맛이 있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성능적으로는 840이 좀 더 위이긴 했는데 이 사운드 취향에 따라서 누구는 440을 좀 더 좋아했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840A와 440A에서는 약간 사운드 시그니처가 약간 일치되는 느낌이 약간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약간 상위 모델, 하위 모델 이렇게 좀 확실히 구분을 해도 뭐 무방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네, 그러면 두 모델씩 이렇게 비교를 해봤고요.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13년 만에 리뉴얼 돼서 나온 슈어의 SRH440A 그리고 SRH840A 이런 출시는 상당히 반갑고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착용감이나 사운드 면에서 볼 때 상당히 유저 친화적인 변화라고 생각했고요. 이런 변화가 이 슈어가 이 대중에게 좀 더 다가가려고 한다고 이렇게 느꼈고요. 최근에 이 슈어에서 에이오닉 프리, 에이오닉 40 이렇게 연달아 출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슈어를 보면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접하기 쉽고 이렇게 좋은 제품을 계속해서 내놓을 거라는 기대감도 생겼습니다. 유행 빠른 음향기기 파트에서는 여러 제품도 나오고 사운드도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선보였을 정도인데요. 사실 모니터링 파트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존 사운드가 어느 정도 좀 성립이 돼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음에 대한 변화폭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어에서 이번에 그런 슈어의 사운드 시그니처를 유지하면서도 대중을 위한 그런 요소들을 양념을 이렇게 탁탁 친 그런 점을 경계를 잘 절충하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이런 모니터링류가 가격 대비해서 음질이 상당히 훌륭한 편입니다. 네, 440A도 그렇고 840A도 20만원 초반대밖에 안 하거든요. 이런 음질 수준을 구현하려면 적어도 제가 느끼기에는 음악 감상용 헤드폰으로 가려면은 거의 두 배 이상의 값을 좀 지불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음질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고 가격적으로도 되게 합리적이다라고 좀 얘기를 나누고 싶고요. 대신에 좀 이런 저음의 양감이 많이 차 있고 좀 흥을 일으키는 그런 사운드 계열을 원하면은 아무래도 모니터링 계열보다는 본격적인 음악 감상용 제품을 좀 더 찾아보시는 게 여전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다른 제품들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